랩, 댄스, 노래로 기성을 제압하며 기성을 제압해 셀 수 없을 만큼 수많은 명곡을 남긴 BTS. 진짜 연예인의 연예인. 그중 오늘의 차트에 오른 곡은 바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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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파이어! 불타오르네. 매운 음식이나 불을 사용하는 요리의 단골 BGM. 와 진짜 매워 보인다. 거기에 뮤비부터 무대까지 제목처럼 아주 뜨거운 열기가 한가득. 안 그래도 더운데 여름에 불타오르네를? 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계시죠? It's ear cheers. 누가 불타오르네가 썸머송이 아니라 했나? 친구야 이거 아니야 친구야. 누가? 불타오르네가 썸머송이 될 수밖에 없는 이유 지금 알려드릴게요. 자, 알려주세요. 알려주세요. 여름에 TV를 틀었다 하면 나오는 먹방의 공통점. 뜨거운 거. 이, 열! 치, 열! 아, 좋죠. 와, 진짜 더운 날씨 먹기 딱 좋다. 뜨거운 여름에 뜨거운 음식으로 더위를 나듯 뜨거운 날 뜨거운 불타오르내는 진정한 한국인의 썸머, 썸머송! 스페셜 앨범의 타이틀곡인 불타오르네는 음원 공개와 동시에 난리가 났죠. 엠카운트다운 1위를 시작으로 타 음악방송에서도 1위를 휩쓸며 총 3관왕 기록. 7대 음원 사이트 1위 석권은 물론이고요. 2016년 전 세계 음원 사이트를 휩쓸며 전 세계 여름을 뜨겁게 불태웠죠. 빌보드에 올라간 거잖아요. 대단합니다. BTS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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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름을 감탄 불타오르네로 처음 올해의 앨범상을 수상하며 불타오르는 저력을 인증했습니다. 전 세계 여름을 불타오르게 했던 뮤직비디오 이야기가 빠질 수 없죠. 아, 이거 충격적이었어. 맞아. 소속사 공식 계정에 업로드된 영상의 조회수는 약 3억 2,400만 회. 와. 또 다른 너튜브 계정에 업로드된 네. 영상의 조회수는요 바로 7억 3천만 회. 예? 그 영상의 조회수의 한만 무려 약 10억만 회를 우와. 기록하더니 가늠이 안 돼요 진짜. 미국 아이사의 뮤직비디오 종합차트 1위까지 차지합니다. 그러니까 전 세계 차트 1위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. 불타오르네. 불타오르네. 불타올라. 좀 이따 불타오르네 한번 듣죠. 아, 그럴까요? 불타오르네. 파이어! 머릿속을 계속 맴도는 중독성! 오. 그리고 이 댄스에도 주목해주세요. 아우 대박이다. 이 댄스 브레이크 파트는 전서의 333으로 불리며 2018년 애국가 배경 영상에 등장해서 더욱 화제가 되었죠. 야 멋있다. 와, 진짜. 대박이다. Unbelievable! 도대체 어디까지 진격할 거예요? BTS는 진짜 짜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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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짜라. 여름연금 듣기만 해도 쿨한 썸머송 8위는 가요계를 불타오르게 한 BTS의 불타오르네였습니다.